안녕하세요. 청아맛입니다. 여러분, 새해들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쥐띠분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문의들이 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왜 쥐띠는 언제 할 거예요? 그러는데,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병자생에 26살, 머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26세, 병자생들이 머리들이 너무 좋아. 근데 특히 이제 5월생하고 이제 11생들, 타고난 내 재주를 마음껏 부려라. 올해. 누구 말 맞다나, 이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얘기는 올해 마음껏 갖다 활동을 하라는 뜻은요, 올해 운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26살이. 나이는 그래도 갖다 어리지만은, 또,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깊거든요. 그리고, 뭐를 하나를 모르면 놓지도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있고, 끈기가 있기 때문에, 끈기 있는 분들 꼭 성공을 합니다. 뭐, 직장도 직장이지만, 뭐, 취업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시험. 이제, 요런 분들, 이제, 관록이 좀 많거든요. 26살의 병자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들 이제, 공부들 하셔갖고, 본인도 이제 바라는 대로, 뭐, 판사도 되고, 뭐, 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렇게끔 사자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하셔갖고,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어요. 꿈을 이뤄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26살 병자생, 여러분들, 힘 많이 내세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갑자생 38, 지금 이 38살의 갑자생 분들을 보면은요, 개 중에는 이제 지독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마음이 좀 여리더라고. 마음이 여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끈기가 없어요. 끈기가. 근데 끈기가 없는 거 싫증을 많이 느낀다는 거지. 싫증을 느끼다고 보면은 솔직히 일이 성립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올해 마음이 좀 많이 떠 있는데 이제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이제 끈기 있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공이 문 앞에 있거든. 얼마든지 할수 있거든. 근데 하지도 않고, 아유, 나는 안 돼. 미리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면은 안 되거든. 그럼 내 인생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이 얘기를 강력하게 하냐면, 38의 갑자생들이 굉장히 갖다, 머리도 좋고, 지식도 있고, 뭐든지 하면 끝까지 할수 있는데, 지금 끈기력이 대부분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갑자생분들한테 다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개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갖다 성공을 합니다. 성공은 해요. 그리고 뭐남 탓하기 전에 내가 뒤돌아보면서 하시면 그래도 성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귀인이 나서 도와주는 해. 귀인은 뭐냐? 나한테 용기를 주고 할수 있게끔 끌어주는 사람이에요. 뭐 직장이든 뭐든 내가 영업을 한다면은 글로 손님을 끌어다 주는 것이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가끼리 이제 끌어다 주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다 적은 두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갖고 각자 이제 본인들이 하고 싶은데 취향대로 다 성공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이 임자생 50살 이 중에 이제 이런 이제 임자생들을 보면은요. 자기께 자기가 빠져.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제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데 지금 너무 이제 저기 하지면 앞서지 않으면 되는데 앞서 갖고 내가 나를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올해는 한발 조금 이제 남을 의해서 이제 생각한다고 한발 지금 뒤로 물러서서 그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는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시행하세요. 시행하시고 그러면 49까지는, 47, 49까지는 힘들었거든요. 아홉수 잘못 오셨습니다. 올해 신축년에는 그래도 갖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계가 그냥 그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런 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각자 임자생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많이 갖다 이 마음들이 처졌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새로운 새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내 사전에 이제는 후진이 없다는 생각으로 전진하세요. 앞으로 올라가는 상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갖다 하시면서 너무 무리는 하시지 마시고 간간이 내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가시고 첫째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술은 좀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끊으라 소리는 안 해도 건강을 잘 생각하세요. 올해 쉬운 살에 술 갖다 많이 드시는 분들 이것만 잘 넘기시면은 올해는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가고 그러니까 올해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62살의 경자생 굉장히 바쁘죠. 하는 거 없이 바쁘고 어느 때 내가 축하다고 갖다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제 덕이 좀 적어 본인이 덕을 못 쌓다는 게 아니라 덕은 쌓는데 이 덕이 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성공하시는 분들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수성가. 자수성가 하셔갖고 여지껏 이만큼 일으켜 세웠으니까 뭐 내 재물은 내가 지키듯이 그렇게 잘 지키시고 어쨌든 간에 뭐 사업을 하시든 새로 갖다 무엇을 갖다 더 확장을 하시려고 하셔도 올해는 뭐 확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근데 사람을 너무 믿거든요. 근데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믿는 독에 발등 찍힌다고. 그래도 한 번쯤은 사람을 의심을 해보고 그러고서는 뭐 사람하고 갖다 새겨서 넘어가야 내가 이 사업에도 실패도 없고 성공을 하지 너무 내 맘만 같이 믿고서는 했다가는 꼭 안 좋은 일이 갖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2살 이 나이까지 올라오도록 많이 힘드셨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 내 자영업도 하고 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내 중심으로 갖다 잘 잡으셔갖고 가정의 자손들이랑 본인들의 이제 간의 형제들이랑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화목의 운세가 올해 좋아요. 운세가 좋으니까 마음껏 발휘하셔갖고 각자 성불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74살 무자생 올해의 무자생 분들은 좀 이제 뭐 어느 누구나 뭐 혈압도 있고 다 이런 거는 뭐 기본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 내가 조정을 잘 하시면 되고 그러는데 74살 분들은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다루시는 거 그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거든요. 올해 그래도 낙정수가 있고 넘어져서 다치는 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피해 가시고요. 또 뭐 하시는 인들 개개인 갖다 연세 잡수셨어도 아직 갖다 젊은 청춘처럼 활기차게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르신들 올해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손들이 뭐 어느 자손이 열 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어요. 자손들 다 귀하거든요. 귀한 이만큼 내 자손이 오랜 좀 돌아보는 애 아 이 자손이 갖다 뭐가 이렇게 부족했나 그러면은 힘들게끔 옆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분들한테 힘을 빌어주세요. 힘을 갖다 빌어놓으면 이 자손들이 그래도 부모 덕으로 또 일어서는 자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는 어쨌든 간에 가정 갖다 화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갖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올해 신축년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올해 이제 신축년에 가족들을 못 모여서 어르신들 마음들이 많이 상해서 계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서로가 단합이 돼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갖다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는 올해 명절은 쓸쓸해도 트로트 같은 거 많이 보세요. 그리고 통화들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갖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청학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